줄어들어요, 스펠링 숫자가. 스펠링 숫자가 쭉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하고 싶어서는 바벤 스탑 킵 이렇게 나가도 돼요. 디스커리즈 합니다. 디스커리즈 디스미치 주고 반 써라. 얘는 인커리즈의 반대잖아요. 얘는 격려하다고, 얘는 뭐라고? 막다라니까, 막다. 선생님, 여기 낙담시키다 아닌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낙담시키다란 말을 난 평생 살면서 써본 적이 없는데. 막다야, 못하게 한단 말이야. 얘는 from이 나와. 얘는 기본적으로 얘가 키포인트야. 에이, 뭐 그건 아니고. 얘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게 키포인트는 아니고. 그래서, 봐봐. discourage him from studying.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공부하는 거로부터 막다예요. dissuade, dis 밑줄 치고, 발음사라 dissuade. 사진전으로 막 밀어붙여? 힘들어, 엄마. 다 사진 정리해버리면 힘들어 하더라고, 애들이. 니네가 처음이 아니야. dissuade, 반대말 표시하시고, persuade, 발음도 써라, persuade. encourage하고 persuade는 둘 다, 뭐뭐, 하기하다예요. 지금 격려하다 아니에요? 용기주다 아니에요? 하기하다예요. 설득하다 아니에요? 뭐뭐, 하기하다예요. 설득하다 맞는데 좀 그냥 하게 하다로 외우라고. 얘는 못하게 하다고요. 얘네 둘은 너무 고마운 거 아니야. 얘들은 오투거들랑 둘 다 오투고. 자, 티봐. 얘도 오투고 얘도 오투야. 그게 뭐예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서 나온다고요. 나중에 뭐뭐 하는 거니까. He encouraged me to study. He persuaded me to study. 얘는요, He discouraged me from studying. He dissuaded me from studying. 예, 똑같이 움직여요, 얘 둘이. 가자. prohibit은 inhibit하고 연결해야죠. hibit 들어가면 못하게 하다지, 뭐. prevent, 미리 와서 뭐 하는 거야? 막아야죠. exclude는요, ex가 바뀌고, clude는 close, 닫다 아니야. include 이런 거 할 때, conclude 이런 거 할 때, 나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exclude. preclude, 뭐야? 미리 와서 문 닫아.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아니야. 고3 때 봅니다. preclude, exclude. restrict. 아, 얘는 당기는 거야. 뒤로 니은 기획 핸드아웃에서. 못하게 하다 되겠지, 뭐, 어차피. hinder. 명사형 hindrance까지 외워야 됩니다. 얘는 내가 설명하는데 뭐 다른 거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딴데? 여기까지만 쓰고 멈춰. 힌드런스까지만 쓰고 멈춰. 힌더에 이 빠지고 힌드런스네요. 가자. 말해. 예, 프로이빗하고 이니빗 연결했고요. 디터 거의 이게 수능 어려웠을 때 만들어진 자료들이야. 내 자료들이 다. 하지마. 킵 이건 뭐 일과에 있잖아. 마더통 일과에. keep, stop, ban, bar. 이거 다 일과에 있어요, 얘들아. prevent까지. 기억나냐? he kept studying. he kept us studying. he kept us from studying. 그거잖아요. he kept us from studying. 우리가 마더통에서 그런 걸 했었단 말인가요? 아니, 그, 반장짜리 핸드아웃을 해가지고, 그 GAR 완전 타동사에서 이걸 했었단 말이야. 이거 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어? 마더통 할 때, 아, 능률복귀 할 때 센 거 해야 돼. 지금은 이 정도만 외워. 이거 아니야. 했다고요, 니네가 이거. 캡트가 이렇게 바뀌는 거를 모르는 고등학생이 있다니까요. 센 거예요. 아, 센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뭘 써야 돼. 가자. 내려가세요. forbid는 따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forbid만. 목적어 나오고 from 나오고 ing 나오는 것과 me too가 나와요. o to 목적어 다음에 to 분용사 나와요. 둘 다 가능해요. 얘만 이래요. 얘만 이래요. 얘를 가지고 무슨 문법 문제 아니 어휘 문제를 만드는데 from이 돼도 되고 to도 되니까 얘를 쓰더라고요. 답이 얘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어법 문제가 아니었었어. 모의고사에서. 뭔 얘긴데요. 얘가 from이 나오는 게 정상이야, 얘들아. from이 나오는 게 얘가 정상이야. 뭐뭐로부터 막다란 말이라서.
얘들은 다른 얘들은 다안 돼요. 뭐가요? 목적어다음에 투부정사 못 나와요. 얘만 나와요. 내려가자. obstruct 반대로 서 있는 거예요. struct가 서다니까. interrupt는 알잖아, 니네. hamper, prosecute 안 해요, 이거. 빨간색 위로 돼 있는 것만 시험이야. impede는 했잖아, 니네. 안쪽에 발을 넣는 거. impediment. impediment. 이게 뭐, impediment 같이 써 있어. impediment야. impediment. 네가 나중에 씨밀하게 되면 왜 여기서 단어를 많이 외웠는 게 맞는지를 알게 됩니다. 전혀 몰라서 찍고 앉아 있어요. 안쪽에다 발 집어넣는 거야. 길 가는 사람 안쪽에다 발 집어넣어서 걸어 넘어뜨리는 거야. 방해하더라고요. 보악, 막다잖아요. 보아킹. 커브는 봐봐. 고3 단어야. 이게 도로를 보는 거야.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여긴 사람이 다니는 인도란 말이야.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자동차가 사람이 다니는 도로, 아니, 보도 위로 못 올라오게 이렇게 단이 있잖아요. 과장해서 그렸지만.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 뭐 여기서 나온 내용이야, 지금 말하는 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마차가 돌아다닐 때 있잖아요. 마차가 돌아다닐 때, 이게 이런 연석이, 이걸 연석이라고 불러. 연석이 없었을 때, 사람들 발을 말이 밟거나, 그 마차의 바퀴가 밟고 지나가는 일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앞에 한번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부상을 입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단을 쌓는 거야, 도로 위에다. 옛날에는 이 돈, 시골길 가다 보면 왜 보도가 없잖아, 왜. 지나가다 보면 막 사람들 옆에 지나가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런 식이었다고.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연석을 깔아가지고 지금은 다 어디나 있잖아요. 사람은 여기로만 다니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차에 발, 바퀴에 발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연석이 영어로 커브예요. 그 동사가 되면 못 올라오게 막다가 된다고, 얘가. 얘가 연석이란 뜻이라고. 연석 또는 막다란 뜻이 된다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연석이에요. 사진 정리하고 34페이지에다 붙이는데, 봐보자. encourage, persuade는 봐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얘가 목적격 보호가,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인데, 얘가 투부정사 나온다는 얘기예요. 둘다 격려하고 설득하다 이런 뜻인데, 아까 했던 그냥 하게 하다라. 너무 고맙잖냐. 뭐가요? encourage나 persuade가 똑같은 문장 형식어 취해요. persuade나 discourage가 똑같은 문장 형식어 취해요. from. 말좀 천천히 좀 하세요. 나도 힘들다. 잘 알겠지만 오늘 내가 12시부터 떠들고 있어. 지금까지 계속. 내가 힘들다고 힘든 티내디. 집에 가서 뻗으면 그만이잖아. 가자. 사진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어디냐? 디스커리지 합시다. 디스커리지가 그래서 뭐 단념시키다, 그만두겠다, 낙담시키다. 그냥 그만두게 하나요? 뭐 막다야, 막다. 하지 말라고 그 얘기죠. Don't let others' opinions discourage you from doing what you want.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don't let은 오사잖아요. others' opinions가 목적어고요. 집중해만. 네가 머릿속에 안 빨빨 나가려고 내가 물어보지도 망나가면 안 되는데. 씨. Discourage는 OC고 목적격 보호로 원형 나왔잖아. 얘는 다시 몇 형식이 되는 거야? 3형식이 돼서 목적어 나온 다음에 from이 나왔잖아요. doing, 그 다음에 doing은 다음에 뒤에 뭐 나온 거야? 얘 뒤에 목적어 필요하잖아요. what절 나온 거 아니야?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야, 이게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면 T입니다. 나오더라니까 시험에, 고등학교 시험에도. 운이 좋으시군요. 뭐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보면 이게 문법상이 많잖아요. 시험 내기 딱 좋은 문장인데, 이게 왜안 보여가지고 다른 학원들은 본문을 다 외우라고 하냔 말이야. 그 여기 있잖아. 그 수옥에도 그래서 온 거야, 여기. 다른 데서 다 외우게 한대요, 본문을.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처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다 외웠는데 안 나와요. 기말고사는 정말 더 세게 외웠대요. 안 나와요.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알아보다 나한테 온 애가 지금 서울대 2학년이고. 원자핵공학과 얘기했잖아. 원자핵공학과 여러 번 얘기했잖아. 걔 갑시다. 디스미스 갑니다. 디스미스. 디스가 어웨이고요. 멀리. 미스는 MIS가 뭐야? 보내다라고 여기. MIT가 MISS 아니야? 그러니까 멀리 보내니까 저리 가. 이게 이제 소설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소설 안써 있나? 이게 이제, 자, 봐보세요.
악덕 사장과 노동자 간의 대립 상황이에요. 일 못한다고 해고해요. 해고하니까 악덕사장이 나간마 이러면서 나가는 거 아니야. 디스미스, 멀리 나가, 우리 회사 밖으로 나간마. 해고하니까 노동자들이 시위를 해요. 이제 프로테스트 하는 거야. 시위를 하니까 이 악덕 업주가 뭐 하는 거야? 이 구사대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해산시켜요. 저리 가라고 마. 경찰에다가 얘기를 해요. 경찰에다 막 얘기했더니만 경찰들이 뭐 하니? 경찰이 있는 사람들도 좀 깝깝한데, 경찰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만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묵살하다. 뜻이 해고하다, 해산하다, 묵살하다. 애가 1, 2, 3이야. 의견을 들어주겠어? 악덕. 이게, 야, 얘들아, 오해하지 마. 지금 아니고 7, 80년대 얘기예요. 80년대 초중반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 경찰이 악덕업주 손을 들어줘. 노동자들은 정말로, 요즘은 얘들아 많이 좋아진 거 진짜. 근데 이제 새로 태어나가지고 새로 이제 20대를 겪고 있으니까, 당연한 권리인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얘들아. 요즘은 알바가 사장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며. 편의점 알바 시키면은 시간당 최저임금 주잖아요? 그럼 부부가 하는 지금 편의점인데 남자가 밤새고 여자가 낮 시간 하는데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으니까 알바를 써요. 한 대여섯 시간, 여덟 시간? 그러면 편의점주 둘, 세 명을 고스란히 나눠가지고 해도 이익이 남는 돈을 알바 주고 나면은 나머지 두 사람을 반으로 나누면 알바가 여기서 100만 원 가져간다. 그러면 이두 사람은 각자 한 80만 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미니멈 웨이지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만 요즘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청 이런 데 신고하면 안 되지만 고용주가 힘들기 때문에 되게 잘 대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죠. 옛날에 너무 많이 핍박받았잖아요. 뭔 딴소리야. 자르고 난리치고 하는 이상한 인간들 많았다고. 해산시키다. 일축하다가 뭐예요? 헛소리하지 마, 저리 가. 그게 묵살하대.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리 가, 마. 아무도 말을 안 들어줘요. 내려가자. 디스미소. AL이 명접이구나. 해고, 퇴학. 이렇게 됐네요. 그만 나가. 이거네요. 퇴학이란 말에는 드롭아웃을 씁니다. 드롭아웃은 중퇴를 말해요, 보통. 중간에 떨어져 나갔다고요. 나 이제 안 해. 이러면서. 공부 안 해. 이거 아니야? 여기 참 파이어가 있네요. 파이어는 아마도요. 하이어 때문에. 하이어는 고용하다잖아.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고 뜻도 비슷해. 왜? 총에서 총알이 나가는 거 아니야, 파이어가. 너 우리 직장에서 나가.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근본 없이 하이어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하다고, 고용하다는 얘 말고 또뭐 있지? 임플로이. 얘가 EM이 안쪽이고 PL이 접다야. 딴 데서 자세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우리 안쪽으로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 이게 하이어고, 얘는 나가. 여기 이거 써야 돼요. 레이오프. 해고예요, 해고. 레이오프. 옛날에 토익 같은 거 공부할 때 했었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이라 썼지만 그만큼 내려온 거예요. 근데 얘가 원래는 일시적 해고라고 이렇게 외웠었구나. 내가 니네, 아니, 대학교 때, 토익 공부할 때. 일시적 해고. 레이오프예요. 근데 그냥 요즘은 그냥 해고란 말로 쓰이더라고요. 잘리면 다 이거야. 해산시키다 디스차지는, 디스차지는 디스가 반대고요. 차지가 알잖아. 어깨 위에 했지 이거. 어깨 위에 있는 짐. 아이고. 가자. 넓은 데 어디 있으면 쓰세요. 뭐요? 차지가요. 특강에서 했나 이거? 차지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임. 이거 써야 되네 참. 어깨 위의. 네 어깨 위에 책임이 무거워. 밥 먹었어? 돈 냄마. 네가 먹은 만큼 돈 내야지만 네가 책임져야지. 또 충전. 예, 이제 좀 채워 넣어야겠네요. 또
님마 얼굴마 지금 마 지명수배 걸려있어 마 혐의 넌마 절도 혐의로 지금 마 네 어깨 위에 지금 니 얘는 반대말이 디스차지인데요. 무시하면 안 되는 단어잖아 둘 다 뜻이 어렵게 나와. 얘는 그래도 많이 알려진 거 아니야 charge? Who's in charge here? 여기 누가 책임자야? 뭐 이런 거 아니야. Discharge는 어디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책임 벗어나 부담감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Discharge, 이게 주로 이 뜻이잖아. 반대니까 Discharge 그래서 뭐야? 학교 감옥 회사 병원 에서 나가다 해. 얼마나 좋겠어. 군대에서 나 군대 빠졌네. 학교가 아니라 군대 같은데. 군대 제주껏 예쁘게 써라. 군대에서 나가다 해. 심지어 가스나 액체가 분출하다예요. 아니, 분출하는 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얘가 같은 말이 emit라고요. E가 뭐야? 안 졸리려면 대답해 기껏 초코바 먹였다니만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얘가 분출하다예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특강 들으면서 꾸역꾸역 뭔가를 하고 살았으니 그래도 어떻게든 나오지 않니?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가 살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냐고. 아까 그 쌍용군가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는데 어떻게 같이 팀에 합류시키냐고. 가자. The government dismissed the criticism that its education policy had made problem. Why was he dismissed from his job? 왜 잘렸냐? He was fired. 잘렸대. For missing too much work. 예, 너무 많이 일을. 가자. Dispose 가자. Dis도 away고요. 멀리. Pose 이거 오늘 했는데. 두다예요. 이게 두다예요. 두다. 야야 냄새나다. 좀 나한테 좀 갖다 놔라. 이거 여기다 놔두냐. 뭐야 이거. 버리다라고요. 버리다. 아 좀 이거 좀 버려. 딴 데다 좀 갖다 놔. 버리다야 기본이. 근데 멀리 배치하다. 어 서울에서 어디로. 너 이번에 부산에서 좀 근무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멀리 배치하는 거예요. 처리하다 해결하다? 이건 얘 아니야. 같은 말 아니야? 좀 버려라 좀. 아 냄새난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세요. 좋은 단어 이 단어. 얘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아무 표시 안 하겠습니다. 얘 셋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디스포지션은요? 뭐라고 쓰는 줄 알아? 고3 때. 3년 한 2년 반 뒤에 봅니다 이거. 디스포지션. 얘가 그 사람의 기질 이런 뜻이에요. 이거로 주로 쓰여요. 템퍼러먼트 했잖아 특강에서. 템퍼 기질 템퍼러먼트 기질 뭐 이래. 같은 단어죠? 템퍼나 템퍼러먼트나. 얼마 전에 했는데 특강에서. 민성이 했었냐 이거? 아니야. 거꾸로인가 봐. 두 팀 있어야 내가 헷갈려요. 얘는 ALE 명접이에요. 처분 얘는 여기 있을걸요? 여기네. At once disposal 이게 나와요. 얘가요 뭐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he had 뭐 예를 들어서 big army at his disposal 이거로 나왔어요. 이게 러시아하고 기억 안 나네요. 오스트리아? 뭐, 아, 벨기에 잘 몰라요. 모의고사에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모의고사 나온 거야. 그 러시아 황제가 짜르? 걔가 큰 군대를 갖고 있었는데 at his disposal 뭐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버리든지 말든지 그렇게 나왔어요. 한번 가용 병력이 큰 병력이 있었다. 올라가자. 디스포저블. 디스포저블은 뭐 몇 달 안에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형용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네요. 얘 같은 말 쓰는 거 아니야? 뭐야? 그러니까 나온다니까요 저게. consumable. 그러니까 꾸역꾸역 들으면 되는데, 작년에 니네 학년 때 어떤 애가 어머니가 연락을 하셔서 애가 특강을 안 듣는다 그러는데 좀 설득 좀 시켜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설득시켜. 공부는 지가 하는 건데. 한두 번 얘기했어요. 근데 아 저는 싫다고. 어휴 괜찮아 너 편하게 해. 네, 아직까지도 못 듣고 있죠. 컨스머블. 그 다음에 익스펜더블. 특강에서 했냐 이거?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겹쳐요. 굉장히 유식한 척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까 10시간 전쯤에 했던 거 아니야? 아 그럼 어때? 반복돼가지고 네 거 되면 되는 거야. 내가 니네 GPW한테 뭐라 그랬어? 여기 있는 문장을 다 외우면 정말 좋다. 근데 그건 안 되니까 한 세 번 반복하자. 전에 거 꼭 보고서 이번 거 풀어라. 그랬잖아 내가. 그럼 다 맞추는데요? 어 상관없어. 자꾸 하는 게 중요해. 맞추는 게 중요해. 하다 보면 네 거 돼. 가자. 저걸 고등학생이 어떻게 하냐고요? 왜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갑니다. 내려가세요. 디스플레이의 디스는 반대예요. PL은 뭐라고? 폴드라고. 폴드. PLI7이 폴드예요. 그러니까 어디 접혀져 있던 거, 폴드가 접다니까. 접혀져 있는 거 반대니까 펼친 거잖아요. 전시하다. 그럼 되지 뭐. 표현하다. 아니 그냥 그러면 이게 다 표현하다가 되는 거지. 전시하다. 이그지빗이 얘는 발음 써야 돼. 이, 그, 지, 빗인데요. 얘는 동사로 쓰면 전시하다고, 명사로 쓰면 뭐야? 이그집이 명사로 뭐야? 그렇죠. 봐, 나오잖아. 얼마나 유식하게 보여. 언제 했지, 재하야? 아, 했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반복하면 니 거 된다니까. 유식한 척 하다 보면 유식해져요. 착한 척 하다 보면 착해져요. 정말 얘들아. 착한 척 하고 살아. 착해져요. 너한테 복이 올 거예요. 살아보니까 착한 사람이 이겨요, 세상은. 승우야, 축하한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착하게 살아, 착하게. 착하게 살면 승리해. 나중에 좀 잘 되면은 뭐 피자라도 한판 싸. 옛날에 여기 학원 다니던 애야 이러면서 어? 얘기해줘야지. 이제 다양한 이때 작품들 있죠.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집니다. 박물관에서. 거기까지 합시다. 거기까지. 좀 서둘러서 하긴 했는데 거기까지 합시다. 여기에 잠깐만 사진 정리 이거 올릴게요. 뭐요? MIT. Admit, Permit, 허락하다. 2번. 이거 했어요. 어떤 팀은 특강에서. 허락하다 뜻이 있어요. Emit는 밖으로 발생하다. 그래서 이게 discharge가 여기 안 썼구나. 그리고 missile, MIS가 보내다라. missile 그러면 British English이고요. missile 그러면 American English예요. mission 멀리 보내는 거예요. 임무죠. 내려가자. PL, PLIC, fold. 아 시작해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어. simple 한 번만 접었네요. 단순하네. triple 두 번이나 접었어. 아 세 번이나 접었어. 세 배예요. 멀티플, 어우, 멀티면 여러 개인데 많이 접었네요. 많은이에요. 컴플리케이티드, 여러 개를 함께 접었네요. 어우, 복잡하겠네요. 익스플리시트, 접은 걸 어떻게 한 거야? 밖으로 펼쳐낸 거야? 이거 뜻이 뭐야? 익스플리시트 뭐야? 노골적인 또는 명백한 이란 뜻이잖아. 빼가지고 넓게 쓸게요. 얘가 노골적인 또는 명백한이라 뜻이잖아. 이거 뭐 생각하라 그랬어? 바바리맨.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뭐 펼친다며요. 별 미친놈 다 있어 하여튼. 살다 보면 세상에 정말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는 걸 군대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요즘은 좀 많이 좋아했다 그랬대. 난 군대 가서 정말 충격. 와 저런 인간도 사는구나. 정말 와 살다 보면 별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지 않나. 어우 더러워요 더러워. 하여튼 내가 그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군대에 있으면서 아 내가 군대에 오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 정말 품격 있고 훌륭한 사람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웬만한 고등학교 웬만한 대학교 다니니까 그런 인간들을 안 만나고 살았던 거였구나. 내 친구들도 그렇고
내 친구들 전문대강에도 있지만 그런 애도 저런 말 하지 않는다. 정말 저게 사람인가 싶은 그런 인간들. 왜 바바리만 얘기하다 딴소리 하고 있어. 노골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펼쳤다고요. 얘는 안으로 꼭꼭 싸맸다고요. 안 돼! 이러면서 함의의 뭐예요? 포함하고 있다고. 내포하고 있다고. 내포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PLIC 때문에 PL 정리한 겁니다. 이 DU는 뭐가 있니 얘들아? 얘는 없냐 사진 정리가? 듀얼 없구나. 얘는 아 듀얼은 그렇고요. 듀플리케이트가 뭐야? DU가 둘이잖아. PLIC가 폴드잖아. 같은 말은 레플리케이트 리는 뭐야? 다시잖아. 얘 뭐야 뜻이? 듀플리케이트, 레플리케이트 똑같이 만든다잖아. 복제하다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왜 운동선수들 유니폼이 레플리카라 그래 그거. 그러니까 프로야구 경기를 보는데 이승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데 관중석에도 이승엽이라는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게 똑같이 따라한 거라고. 이승엽 유니폼 아니야. 그냥 레플리카라고 합니다. 어쨌든 1, 2, 3, 4, 아니 4강이네요. 쿼드로프로 나왔어. 쿼드로프 쓸까? 쿼드르가 4예요. 쿼터 할 때 나오잖아요. 얘는 4배의 뭐 이런 거겠죠. 사진 정리 올릴 테니까 예쁘게 좀 요 A4 세로로 반점 세로야 아저씨 세로로 해가지고 다른 애들 거 봐. 아무리 네가 싫어도 저 좀 봐봐. 좀 애들은 저 얼굴에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 제일 안 웃기다는 거야 지금 준혁아. 빨리 끝내 이러고 있어. 아 그 쟤 안 웃겨도 웃어주고 해야지. 승을 봐봐 쟤. 착한 애가 승리한다니까 저런 애가. 봐라. 어 피자 쏴. 어 저기 피자 스쿨 말고 뭐 비싼 피자. 오케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적어봐. 아 정신없이만 달려가기 힘드네. 어디 갔냐 얘는. 34까지 니네 왜 볼 거 되게 많다요. 33은 왜 이렇게 되게 많겠다요. 가자. 능률 몇 페이지부터 보는 거냐? 32부터냐? 능률 32부터 34에 시험 봐야 되고요. 큐 330에도 T가 있었죠. 있었냐? 어우 큰일 날 뻔했네. 네 이거 T입니다. 아까 T 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네 이거 T예요. 사진 보면 돼. 사진 올린 거 보면 돼. 330제 81번에 T입니다. 그 다음 자 원아웃 알트를 한번 진짜 꿀밤을 때려서라도 어딨어 이걸로 어딜 쳐야 소리가 짱 나. 니네 원활하게 해놓으면 진짜 어? 손바닥을 때려서도 하여튼 할 테니까 두 페이지 이상 해와. 얘들이 지금 누굴 망하게 하려고 하나. 원활하게 안 하고 있어. 저기 뭐 어디 지나가는 어디였냐. 8월 8일이죠 너 이거 빨간색 쏘나. 안 하기만 해봐. 무슨 뭐 시험지가 뭐 침대 밑으로 날라 들어갔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의인화 시켜가지고 말이야. 어? 그게 어떻게 날라 들어가. 제 표정을 아까 찍었어야 돼. 아. 누적 11시간이고요. 유튜브 예 지금은 볼 게 없네요. 영작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듣기 안 하고 있어요. 자 330자 두 페이지 해오시고요. 이 중에 한 페이지만 수업하겠지만 어쨌든 보강팀은 내가 아까 연결시켜 놨어요. 링크 보시고요. 예 330자 오케이 해오시고요. 능률 하시고 큐 하시고 해서 시험 범위가 이게 세 페이지예요. 적지 않아요. 그렇게 외워보도록 합니다. 시뮬은 내가 조만간 얘기할게요. 요거 부처와 사진 정리 아, 부처와 정리 다 돼 있으면 오케이 거기까지 합시다.